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식을 통해서도 경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등 삼중고 속에 연말까지 치정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첫삽을 뜨면서 200여일 앞둔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기념일까지 병원을 완공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종합병원 완공기일은 지났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는 지난 6일 촬영된 평양종합병원 위성사진을 통해 외장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내장공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재와 국경 봉쇄에 따른 마감재와 의료기구 수입 등이 어려웠다면서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김 위원장이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가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 연합상무로부터 공사 전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건설과 관련한 경제조직 사업에서 나타난 심중한 문제점들을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완공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잇따른 수혜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북한은 이미 경제 목표와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버티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미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설립기념 열병식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신형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내세우며 무력을 과시했지만 기념식 개최에 앞선 정치국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결정했다면서 노동력 동원을 강조하는 고육책까지 내놨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국민 연합 집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80일 전투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코로나 방역과 재해 복구, 농업 수확량 증대, 산업 생산량 확대에도 사활을 걸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력 동원은 북한이 자주 써온 방식이라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Kind of disappointing because this is the technique North Korea has always used it a lot. Toward the end of a plan, and they make everybody go out and complete some projects. The terrible thing about it is that people don't get paid for them. There's no way they can meet the goals. The goals are way behind schedule.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10년 뒤 경제 상황을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10년 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전망치 1.9%보다 감소한 618달러로 예상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의 암울함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3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도 VOA에 영국은 지난 2019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9차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야기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 등 어떠한 도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북한 석탄 수출이 최근 두 달간 중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광산이나 철로의 침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홍수 침수로 인한 채굴 작업 중단이라면 북한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몰아쳤던 지난 8월 중순 이후 북한의 대표 석탄 항구인 남포와 대안, 속리망에는 불법 석탄 수출을 위해 드나드는 선박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석탄 가루로 늘 검게 변했었던 항구 바닥이 밝은 빛으로 드러나면서 항구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광산들은 통상 배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만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장기간의 배수 작업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태풍이나 그 홍수로 인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배수를 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강산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평안도 지역의 광산지대가 대체적으로 낮다면서 홍수와 태풍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it floods, they have to pump. I mean, they always have to pump water out of the mines. That's because the, you know, the mine itself is below sea level. So the mines very easily flood.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1990년대에도 광산들이 침수 사태를 겪었고 아직까지도 복구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광산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침수 피해로 광산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북한 경제에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밀수출을 하면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거론 선임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해가 원인일 가능성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치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철길 등이 끊겼다고 보도하고 있어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반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 보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선도국들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요 7개국 모임 G7 국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G7 국가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경제 선진국들의 학교와 병원, 회사 등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심해졌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특별한 위협으로 발전했다면서 금융정보와 사이버 전술 등 해킹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킹 범죄 조직이 랜섬웨어 해킹을 푸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가 해킹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가 되고 있고 이 자금들이 테러범이나 국가주도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의 배후로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지목됐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가상화폐 해킹 공격과 랜섬웨어 해킹으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미국 일반인과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네 번째 분야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15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로 북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세계보건, 학술교류의 뒤를 이어 네 번째인 9%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CS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 중 45%는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미국이 최고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싱가포르 기업인 종학 N씨에게 3주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종학 N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싱가포르 달러로 약 58만 달러, 미화 약 42만 7천 달러 상당의 화장품과 향수, 시계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SCN 싱가포르 등 종학 N씨가 관리하는 업체 3개 역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달러 만 달러에서 만 2천 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종학 N씨 등으로부터 사치품을 구입한 업체는 벅세샵과 조선장송무역협력 등 북한 업체 4곳으로 이들은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마련한 위장회사를 통해 사치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